자, 저희 소텍스 브이로그 2편 시작했습니다. 자, 2편의 주인공은 예건호. 아니죠. 예건호가 아니죠. 김포의 아들이죠. 예. 좀, 팬들의 미우에 좀 반응이 있나요? 맨날 사람들이. 진짜요? 메신저분들이나 사람들이 김포의 아들이라고. 아, 진짜로? 오늘 이제 약간 버스기사죠. 그 느낌으로 이제 A조 최다 우승자를 불렸어요, 제가. 예. 우승을 또 한번 해야 되니까, 내가. 갑자기 어깨가 무거운데. 예. 어깨가 무거워야지. 나랑 뛰는데. 저랑 뛰는 파트너들은 어깨가 다 주저앉았어요, 다. 아, 요즘에 보니까 다 입상하시던데, 뭐. 저는 뭐. 아이. 제가 버스 받으려고 하는. 아이, 기본이죠. 아, 오늘도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대성 형이라고 있는데 몇 번 졌어요. 오늘은 이겨갖고 놀리려고. 아, 복수전. 놀려야 돼, 무조건. 놀려야 돼. 이기고 놀리는 것 같아. 아, 오케이. 화이팅 보자고. 화이팅. 오케이. 아, 3번 저희 30대 A조 나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지? 응.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포의 아들입니다. 구령만 28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견들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변두리가 지금 조금 활로를 못 찾고 있는데 강강약약 강약을 섞어줘야 되는 거군요. 물론 저도 못 탑니다만 드랍을 섞어서 때리고 그걸 다시 한번 드랍 놔주고 드랍을 칠 것 같으면 스매싱을 칠 것 같으면서 드랍 한번 놔주면 먹힙니다. 세 번을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18-19. 아, 개소리만 했는데. 아니, 좋습니다. 아, 화이팅! 나이스 서브. 밀고, 그렇지. 놓고, 그렇지. 와, 번호야. 때리고, 때리고. 야, 이 지랄. 쳐라. 아. 이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 이게 점수가 거의 매치 왔을 때는 뭐 못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때리고 놓고 때리고 놓고 이남생 하이 놓고 때리고 놓고 때리고 그렇지. 와, 따 직선 나야지. 직선. 하, 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면드리 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첫 게임 했고요. 첫 게임 아쉽게도 30대 형님들의 그 단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본기나 이런 게 수비 이런 게 아직은 좀 기본기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좀 알 수 있는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 남았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 게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아까 게임 뒤 때 제가 아까 중단한 경기에 허동용 고상한 애를 할 때도 제가 말했죠. 준비를 형 스매시 쳤어. 예를 들어서 이런다니까요 형. 하고 쳤으면 딱 준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배우가 아니야? 아, 영상 한번 보시죠. 진짜로. 진짜 이랬어? 이 정도에 이거였어? 이 정도로 이거였어? 가만히.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동작이 맞다 맞는 거 좀. 쳤으면 앞으로라도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더했다가 밑에서요. 근데 형이 반 스매시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잘했어요. 아, 너무 아쉬워서. 아, 너무 아쉽다. 좋은데. 혹시 전날에 뭐 늦게 잤어요? 잠 많이 잤는데. 잠 못 잤어요? 잠 잘 잤어. 아, 잘 잤어. 아, 아쉬운데? 어드웨어 코치도 봤잖아요. 어드웨어 코치. 어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쵸? 준비 안 돼 있어. 준비도 안 하고.
장유진, 장혜술, 이승주, 이승진 14번 코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남북 30시 결승전 한진석, 조재근, 손형준, 오규성 5번 코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진석, 조재근, 손형준, 오규성 5번 코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변두리 네. 콕의 그 스매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민턴트립. 민턴트립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스폰서도 좀 네,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잘 못해가지고 평소보다 다음에는 조금 더 운동을 해서 이제 유철군과 조금 더 큰 대회에서 조금 더 큰 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텍스컵 마치고 와이프랑 둘이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오늘 대회에 같이 뛰어준 경민이 그리고 김포의 아들님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대회였고 그러기에 또 다음을 또 기약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배드민턴 쉽지 않네요. 저처럼 이렇게 대회 매번 나오시면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매번 여러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분들이 많을 텐데 항상 힘내시고 이게 배드민턴이 취미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즐겁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텍스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